넥타이 너무 많이 맨 거 아니야? 나는 힙합 할 때 이만큼씩 풀었어. 힙합은 넥타이 풀어 해줘야 되는데. 아 힙합 어디서 배운 거야? 그런 힙합? 그거? 유튜브에서 배운 거 아니야? 아 유튜브에서? 나만 교복이네 그러고 보니까? 우린 다 자퇴했어. 무슨 이유로 자퇴했는지 물어봐도 될까? 자퇴를 하고 음악을 한다는 게 공부하는 분야를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. 학교에서 수학학생 공부했는데 자퇴하고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 거니까. 우리는 집에서 음악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홈스쿨링? 홈스쿨링이죠. 난 공부 안 해. 뭐라고? 근데 자퇴는 확실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. 그래.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2학년 수학여행 갔다 와서 자퇴를 할 걸 했어. 수학여행? 나 수학여행 때 뭐 했지? 수학여행 갔다 왔어? 다들 2학년 때 가는 거 아니야? 난 1학년 때 갔다 왔는데? 교육과정이 달라서 다 다른가? 넌 힙합이 아니네 그러면. 수학여행 또 힙합이 아니야? 너무 어렵다. 다시 배워야겠다. 힙합 좀 어려워 이거. 그럼 뭐 다들 부모님이랑 사는 거야? 난 부모님이랑 살아. 너는 혼자 살아? 나 엄마 아빠 보려면은 4시간 반 버스 타고 내려가야 아이고. 돼. 너 된장국 먹고 살아? 아니? 된장국 먹고 사냐고? 나 야, 너무 슬퍼. 야, 왜 슬픈 거야? 아니 잠깐만. 나 국이 너무 먹고 싶거든. 와 뼈해장국이 최고야. 진짜 뼈해장국이 힙합이라고 느끼고 있어. 아 뼈해장국 이꼬르 힙합이야. 와, 지금 일주일에 세 번. 힙합 되게 넓어졌다. 뼈해장국까지. 아 힙합 너가 이야기는 살짝 어려워 이게 조금. 미안. 지금 아니야 이거 지금 좀 좋았어. 지금 좀 힙합이야? 그럼 나 이제 너네 축에 끼워주는 거야? 아,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그 정도까지는. 아 되게 어렵다. 조금 힙합 조금 힙합. 넌 랩 말고 잘하는 게 뭐야? 나 요리 잘해. 어? 요리 잘해? 그럼 너가 된장국. 너가 된장국 끓이면 되잖아. 재료 살 돈이. 재료 살 돈이 없어? 야 진짜 힙합이네 너가. 우리는 다 힙합이 아니었다.